피서지로 유명한 울산 울주군의 한 계곡입니다. 여름 휴가철이 시작되면서 피서객들로 북적입니다. 계곡 옆 주차장도 평일이지만 차량들로 가득 찼습니다. 여기가 사람들이 제일 많이 도는 데예요. 이게 흑배를 벌써 제일 명소입니다. 계곡을 따라 조금만 내려가면 상황은 전혀 다릅니다. 같은 낮 시간대인데 피서객들은 아예 찾아볼 수 없습니다. 하나의 계곡이지만 행정구역상 양산시 관할 지역입니다. 이곳 양산 지역의 계곡일 때만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서 물놀이가 금지됐습니다. 울주군에서는 뭐 이렇게 되지. 양산 상수원 보호구역이 아니니까. 더 깨끗이 관리돼야 할 계곡의 위쪽은 물놀이가 가능하고 오히려 아래쪽은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 양산 지역 숙박업주들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며 불만을 토로합니다. 2000년 11월부터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고시되면서 입역이 금지됐습니다. 19년 전 광역 상수원인 미량댐이 생기면서 댐으로 물을 흘려보내는 미량과 양산시, 울주군 등의 하천 지역에 대한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이 거론됐는데 울주 지역만 빠졌습니다. 울산 쪽은 사실은 자기들은 이제 상수원이 아니다 보니까 양산시하고 미량시에서 여러 번 요청을 했던 걸로 알고. 실제 관련법에는 상수원 보호구역을 취수원에서 최대 7km까지 지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배내골의 울주군 지역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아 양산과 울산 간 계곡 갈등 해결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헬로 TV 뉴스 송국혜입니다.